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. 황교익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일 수 없다. 정치인은 죽음과 동시에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.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다. 김종필은 총으로 권력을 찰탈해 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.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 라고 밝혔다. 이어 황교익은 고 김종필 전 총리 관련 뉴스를 게재하며 그는 마지막까지 평화와 통일을 방해한 사람이었다. 정말이지 징글징글했다. 이런 정치인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라고 반문했다. 특히 황교익은 고 김종필에게 훈장 수훈을 고려한다는 뉴스에 대해 이 넌 식으면 전두환이 죽어도 훈장 주어야 한다는 말이나 올 것이라며 풍운의 정치인 어쩌고 멋을 아는 정치인 어쩌고 정치가 한량들 놀이판이냐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. 김종필 전 총리는 지난 23일 9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. 고인은 1961년 5.16 군사정변 주역이 자 초대 중앙정보부장 현 국가정보원장을 지내고 공화당을 창당하며 박정희 2인자로 불렸다. 황교익은 TVN 수요미식회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등에 출연했고 저서로는 미각의 제국 소울푸드 등이 있다. 김수정 기자 swandive@rt.co.kr 사진은 TV 리포트 DB 카피라이트 S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